can A to do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A한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킨다 이런 뜻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사역동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얘기하면 그건 뭐 우리가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get 보고 사역동사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영어 문법을 전공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냥 문법을 그냥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역동사라고 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해갖고 이렇게 정리하고, get A to do 하면 tell A to do나 want A to do 처럼 A에게 뭐뭐 하도록, 뭐 tell 하면 뭐뭐라고 말하는 거고, 뭐 advise A to do 하면 뭐 A에게 뭐뭐라고 충고하는 거고, 뭐 ask A to do 하면 뭐뭐라고 요청하는 거고, ge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라고 시킨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여기네. 그렇다면은 열고 준비해놓고 어디갔어? 중2 실과 대화 슬라이드 열어놓고 하나 더 탭 복제. 슝, 넌 이리 와. 뒤로 가기.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할 차례 맞죠? 네. 예, 요 앞에는 뭐 내용까지 다 정리했죠? 아닌가요? 세 칼만 칠했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입니다. 유리가 What's wrong, Jayden? 했어요. 그래서 What's wrong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뜻은 그렇죠. 뜻은, 그러니까 이제 제이든 표정이 틀림없이 이런 표정이니까 유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이, 물론 이제 안부 묻기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중립적인 안부 묻기는 그냥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How are you 라든지 How are you doing? How's everything?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상대방의 표정과 관계없이 그냥 안부 묻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what's wrong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at happened?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시제를 과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What happened? 가능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또 뭐가 문제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hat's the problem? 그렇죠. What's the problem? 가능하죠. What is the problem?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problem 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What's the 네. What's the 그렇죠.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 happened? What's wrong? 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Is there something wrong? 뭐 기억상실증 약들 드셨습니까?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아무 묻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비교는 How are you였습니다. How are you는 그냥 뭐 어떻게 지내니? 이런 거고요.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Is there something wrong? What happened? 이런 것들은 상대방 표정이 좋지 않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뒤에 뭐가 생략됐냐를 살펴보기로 했고요.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내 과학 숙제가 어떻다? 너무 어렵다. 표정 이렇네요. 저 2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뒤에 뭘 넣을 수 있을까? To do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맞죠? 그럼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니까 이제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넌 뭐냐? 넌 사라져.
자, 지금 어떤 어떤 걸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o that I can't 이시야? 조동사 뒤인데 뭐 명 됐습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이 so that 구문 너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여기는 it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지만 반대로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건 몇 개 문장이야? 투투용법은 한 개 문장이죠. 여기에 it을 왜 못 써? my science homework 대시 왔는데 이미 있죠. 한 문장 속에 또 등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that은 뭘 원해? 완벽한 문장을 원하죠. 그러니까 두가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문법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뭘 더 쓸 수 있지 않나?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자, 이제 어떤 문법을 확인하는 겁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도 돼? 그렇죠. For me를 넣을 수 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의미상의 주어죠.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for me to do. 나의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렵다. 누구로선? 나로선 하기에.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for me to do.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그래서 유리가 What do you have to do? 의 뜻은? 그렇죠. 의무 묻기죠. Have to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hat do you need to do? 그렇지. 또 그거 물었겠냐? Must를 쓰면 그러면 What Must I'm은 빼. I'm은 I'll 빼면 훨씬 나을 것 같아. What must you do? What must you do? 너 무엇을 해야만 하니? What must you do? What do you have to do? 그럼 여기에 뒤에 들어갈 말은 to do it이겠죠. What do you have to do it? 무엇을 너는 해야만 하니? To do it. To do it 할 때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science homework 대신 왔죠. What do you have to do? To do your science homework. 과학 숙제를 하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그러니까 What do you have to do? To do it. To do your science homework. 과학 숙제를 하기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 의도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사이언스 홈워크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의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이 의무를 대답하고 있죠.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래서 to find는 넷 중 뭐 사실은 넷 넘지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넷 넘게 배웠으니까 명형부 형용사정법 need는 need인데 어떤 need? to find 해야 할 need다. 얘가 명사인가 봐요. 부사. I need 어떤 질문에 대한 to find a way to save tre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명사적이죠. 내가 필요로 한다. 뭐 하는 것을 방법 찾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나는 꼭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need to find 대신 쓸 수 있는 거 의무 표현이니까 I have to find I must find 됐습니까? 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얘는 명사적이죠. nee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I need it. 난 그것을 필요로 해. 난 그거 꼭 해야 돼. 그럼 to save trees는 명형부? 뻔하죠. 가장 뻔한 패턴. time to do, way to do.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뭐 하기 위한 방법? 나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돼. 과학 숙제 내용이 뭐다? 나무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찾아오는 거죠. 자, save의 여러 가지 뜻. Save me. 나를 구해주세요. Save 뭐 하다? 구하다. 그 다음에 save money. 절약하다, 아끼다, 저금하다. Save a file. 보관하다, 저장하다.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셋 중에 구해주다 라는 뜻이죠. To save trees 할 방법을 find 해. I need to find a way. 난 방법 한 가지를 찾아야만 돼. 어떤 to save trees 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that's easy. 그거 참 쉽지. I've heard. 자,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알고 있음 표현하기. I've heard that 절.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하면 되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시죠. 그게 두 가지 조건이 뭔데?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시고 목적어로 사용됐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면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 I've heard we can save trees. 자, that's easy의 뜻은 그것은 쉽지 라는 뜻인데 일단 that은 당연히 is로 바꿨을 수 있으며 뭐 대시 왔어? To save trees 대신 왔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래서 나무를 구하기 위한 방법 찾는 것은 쉽다. 됐습니까? 뭐 finding a way to save trees 해도 되겠죠. Finding a way to save trees is easy. To 부정사가 주어를 할 수 있지만 동명사도 주어를 할 수 있죠. Finding a way to save trees is easy. 나무를 구할 방법 찾기는 쉬워. That's not difficult. That's not hard. That's easy. easy 대신 쓸 수 있는 말 같은 뜻은 S로 시작하는 simple 있겠죠. That's simple. That's easy. That's not hard. That'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아. 쉬워. 간단해. 됐습니까? 또는 뭐 saving trees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나무를 구하기는 쉽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고 있음 표현하기죠. I've heard.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 들어본 적 있다. that 이하의 완벽한 문장의 내용을. We can save trees. 우리가 나무를 구할 수 있다. By using less paper. By using less paper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그렇죠.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건 by doing 이란 패턴이죠. by doing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 함으로써. 수단 방법.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by using less pap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방법이니까. how can we save trees? 어떻게 구할 수, 어떻게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니? By using less paper 함으로써. 그러니까 by doing은 어떻게 라는 방법,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고 by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는 using은 둘 중 뭐? 동명사겠죠. by it이죠. 안만 길어봤죠. by it.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해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자, 레스는 무슨 급이에요? 비교급이죠. 원급은? little. 비교급은 less. 최상급은? least. at least가 뭔 뜻이었더라? 적어도 와우. 됐습니까? 반대말은? at least의 반대말은? at most. at most의 뜻은? 최대한. 최대한, 기껏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paper. 얘가 지금 서류란 뜻입니까? 종이란 뜻입니까? 종이란 뜻이니까 셀 수 없으니까 little 뒤에 book, books, money little, money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few 같은 게 오면 fewer 같은 게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little하고 few를 비교했습니다. a few books, a little money. paper가 지금 셀 수 없는 명사죠. fewer paper가 아니고 less paper를 써야 되겠다.
By using less paper. 종이를 덜 씀으로써 더 적은 양의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we can save trees 할 수 있다. okay, 뭐 뻔하죠? Oh, I think that I've heard that too.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네요. 그래서 이 that은 뭐 안 되시고 여기에 얘랑 똑같죠? 그래서 겉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로 생략된 거죠. 얘, 얘도 생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은 지시대명사고요. 저것을 난 내 생각하기에는 나도 저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시대명사니까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that이 가리키는 건 that이 가리키는 건 by using this. 나도 우리가 종이를 덜 씀으로써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라 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니까 위부터 시작해서 페이퍼까지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oo 말죠. Oh, I think that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oo 나도 종이를 덜 쓰면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런 뜻이죠. I think that I've heard. 그 다음에 잘 따라오고 있죠? 너무 빠르진 않죠? 이 정도 속도면. 오케이. 대는 몇 가지 뜻? 세 가지. 뭐뭐뭐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중에서 그런 다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이죠. 그러면 나도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생각돼. 그러면 I can just stop.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그만할 수 있겠다. Using paper cups. 뭐 하는 것을?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풀면 일단 if so죠. 그러면 이걸 더 풀면 만약 어쩌다면 나는 using paper cups 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 If 그렇죠.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그래서 then은 원래대로 하면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였습니다. 그렇죠? then이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대는의 뜻이 지금 그렇다면 나는 그냥 종이컵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면을 풀면 그렇다면을 풀면 만약 우리가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뭐 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뭐 할 수도 있겠다. 종이컵 사용을 중단할 수 있겠다니까. 대는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대신 왔다고요. 뭐 대신 왔다고요? If we can save trees 비식비식 웃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요.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가 무슨 뜻이야? 만약 우리가 나무를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하는 거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종이컵 쓰는 것을 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네요. If we can save, 만약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trees를 뭐 함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함으로써 종이를 더 적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나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냥 종이컵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겠다.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그래서 뭐 using에 대해서 얘기할 건 뻔하죠. 그래서 to use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용이 안 되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금 사용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to use를 쓰면 내가 그냥 뭐 할 수도 있겠다.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있겠다. 뭐 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종이컵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상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그렇죠. 뭐라고요? like처럼 아니야? 둘 다 올 수 있는데? 아니라 했죠.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라 했죠. 그 네 개의 박스는.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stop은 enjoy처럼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오케이. stop 뒤에 to do는 why에 대한 대답이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es, you can also just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이든이 야 유리가 뭐라 그랬냐? 아 지금 이제 쭉 아, 뭐 나중에 정리하지.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오케이. 그래서 to dry off your hands. 일단 셋중 명형부 부사죠. 됐습니까? 그럼 부사 중에서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뭐 우리 to 부정사라는 게 딱 뜻이 안 정해진다라는 뜻의 부정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봐도 상관없냐 하면 형용사 적용법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가지고 시험 문제를 안 냅니다. 뭐로 볼 수도 있고 부사적용법의 의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의도라 보는 그런 건 뭡니까? 그래 너는 또한 단 한 장의 종이 타월을 쓸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네 손을 말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그건 부사적용법이고요. 형용사적용법으로 보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 네가 어떤 종이 타월을 쓸 수 있다. 네 손을 말리기 위한 한 장의 종이 타월만 쓸 수도 있다. 형용사적용법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 paper towel. 품사가 명사죠. 됐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뭘 해도 상관 어쨌든 뭐 얘를 뭐 형용사적용법으로 보든 부사적용법으로 보든 어쨌든 dry off의 형태는 to dry off 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ry off 이거 your hands 안만 길어봤자 them. 그렇죠? them으로 하면 to dry off them 하면 되겠죠? to dry. 그렇죠. dry off는 그래서 뭐다? 이어 동사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dry your hands off 해도 돼 안 돼? to dry your hands off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반드시 사이에 낀 까놔야 되고 to dry your hands off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줄이겠다는 얘기 한 다음에 종이컵 사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에 이어서 종이 타월, 종이 수건 사용도 줄일 수 있다라고 유리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은 That's impossible.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돼지 얘기하는 건 뭐? 안녕히 가세요. To use just one towel to dry off my hands is impossible. Okay, 대시 뭐 대시 왔다고 승빈아? 그 t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your to dry off my hands. 네, 그게 무슨 뜻이길래 여기에 넣을 수 있어? 그한한 장의 종이 타월을 나의 손에 말리는 데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using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my hands는 되겠지. it도 될 거고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t's impossible t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my hands. 이렇게 하면 그때는 가주어로 바뀌고 It's impossible to use 이렇게 가면 가주어로 바뀌고 그때는 that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that 잡아왔기 때문에 that도 되고 it도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Okay,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데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몇 개 또는 몇 최소한 몇 개 둘 또는 세 장의 paper towel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At least는 아까도 살펴봤죠. 최소한 두세 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쓰지 더 적게 쓸 수는 없다. 몇 장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 최소 두세 장이니까 한 장까지 내려가는 건 possible하다, impossible하다. impossible. 그렇죠. 한 장까지 개수가 줄어드는 건 impossible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뒤에 넣을 수 있는 말은? To dry off my hands. 그쵸. To dry off my hands.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내 손을 말리기 위하여. 됐습니까? 내 손을 말리기 위해서. 최소한 두세 장은 필요해.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to dry off my hands. 손을 말리기 위해서 최소한 두세 장은 필요해.
우리가 뭐 봐서 알겠지만 뭐 내용 방송인데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그래서 얘가 내가 use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거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Just shake 어떤 질문? Why? 그 다음에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어떤 질문? How? 그렇죠. 그냥 큰 막 털어라 뭐를 네 손을 언제 털어라? 네가 paper towel 사용하기 전에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유즈는 어떤 꼬라지가 되면 안 된다. 윌 유즈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 Before you use a paper towel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시간의 부사절.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아라죠. 그래서 명령문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하고 물음표 해도 되겠죠. How about just shaking your hands? 이렇게 해도 되겠죠. 는 것 어때?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그 다음 then 셋 중에 또 뭐가 어울립니까? 보면 뒷문장 봐야 되겠죠. One will be more than 앞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 그러면이죠 또. 그렇다면 또 영어론 짧게 하면 if so고 그럼 더 길게 하면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네가 paper towel 사용하기 전에 만약에 네가 손을 털어 준다면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그래서 one 뒤에 생략된 말은 one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단 한 장도 충분하고도 more다. enough하고도 남는다.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통째로 잘 알아두란 말이죠.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고도 남는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More than enough. 자, 그러면 more than enough 뒤에 넣을 수 있는 말은 more than enough. 그쵸. 또 to dry up your hands죠. 이번엔 뭐가 등장했냐? enough to do죠. enough to do는 dry up your hands가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하는 거죠. to 용법은 못 하는 거지만 enough to do는 할 수 있죠. Then one paper towel. If you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one paper towel will be more than enough to dry up your hands. 할 뻔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표정이 왜 그래? 아, 댄한테 고마워하세요 그냥.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more than enough. 도착하죠. That'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했고 대시 가리키는 건 To just to shake your hands. Yeah, just to shake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s a good idea. 내가 페이퍼 타월 사용 전에 손을 터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그래서 마찬가지 it이 되고요. I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인칭 대명사니까 앞에 나왔던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is a good idea. I'll try that next time. 자, 이게 try는 내용상 노력하다야, 한번 해보다야. 오케이. 자, 유리야, 나는 try 할 거다. that을 다음번에는 that을 try 해본다는데 이게 s다 노력하다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시 가르치는 건 뭐? I'll try. Try shaking. 그렇죠.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그래서 여기는 어떤 형태? ing. Shaking이 와줘야 되겠다. 뭐 shaking하고 물결무늬 해놓으면 되겠죠. I'll try shaking my hands before I use a paper towel next time. 다음번에 내가 한번 시험 삼아 손을 털어 볼게. 노력할 것이다가 아니고 한번 해볼 것이다니까 ing 형태로 와야 되겠다. I'll try shaking my hands next time. 됐습니까? Good. Just don't forget to. 자,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Don't forget to shake. Don't forget to shake. 그래서 뭐 해야 하는 것을 털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당부하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Remember to shake. 또
that you should shake your hands. Let me remind you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you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shake. 이렇게 가도 되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오, 복습 열심히 했는 티가 나네요. 복습 열심히 했는 티들이 난다고. 바로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이제 제이는 이제 다음번에 뭐야 그 페이퍼 타월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10시간 동안 손을 털고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 여기에 time이 물론 시간이라 뜻도 있고, 근데 시간이라 뜻일 때는 many time이야, much time이야? much time이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번, 횟수란 뜻일 때는 셀수? 있으니까 10 같은 거, two times 대신에 뭐 써요? twice를 쓰죠. two times를 쓰기도 쓰지만 그거보단 뭘 써요? twice를 더 많이 쓰죠. twice가 무슨 뜻인데? 두 번 됐습니까? one time 대신에 뭐 써요? once를 쓰죠. 모르고 있네. 한 번, once, 두 번, twice, 세 번부터 three times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몰랐나요? 몰랐으면 정리해주세요. 됐습니까? 최소한 10번은 털어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고민 중인 친구는 누구? 또 제이든입니다. 됐습니까? 제이든 표정이 안 좋으니까 What's wrong, 제이든이라고 유리가 먼저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이든의 고민거리는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For me to do, for him to do. 그가 하기에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물어봤더니 방법을 찾아야만 한대요.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save trees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또 얄밉게, 그렇죠? 여자애도 또 얄밉게, 아 쉬운데 그것도 모르니? 이러죠. Easy, 쉽다. 그 다음에 종이를 덜 쓰. 여기서 이제 유리가 얘기하는 건 종이를 덜 쓰자. 종이의 재료가 뭐니까? 나무니까. 그렇죠? 펄프라는 걸로 만들죠. 오케이. 종이를 덜 쓰면 나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알고 있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know that 뭐 이런 거 했죠? I've heard that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랬더니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멍텅구리가 이제 생각나는 거죠. 됐습니까? 아 나도 들어봤는데. 그럼 그거 쓰지 왜. 너무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제이든이 이제 종이 덜 쓰기에서 연관해서 쭉 이어져서 생각난 게 그러면 뭘 덜 쓰면 되겠다? 페이퍼 컵스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유리가 한 가지 종이컵 덜 쓰는 거 말고 뭐를 줄여도 좋다? 페이퍼 타월 사용량도 줄이면 좋다고 해서. 그래서 you can also, 그래서 여기 also가 나오는 거 also. 몇 번째 거 얘기하니까 두 번째 거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얘기하니까 여기 also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Just one paper towel 뭐 하기 위하여? To dry off your hands. 손 말리기 위해, 손 닦아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은 아유 나 해보니까 한 두 장은 필요하던데, 최소한 암만 줄이려고 내가 해봤지만 두세 장은 필요하던데 라고 했더니 유리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손을 털어서 뭐를 미리 제거해라? 물기를 미리 최대한 줄여라. 됐습니까? 그러면 한 장 하면 떡을 친다 이러죠. 됐습니까? More than enough다. 충분하고도 남는다. 좋은 생각이고 다음번에 해볼 거고. 그런 다음에 유리가 주의사항, 손 털 때 주의사항 한번 픽 털고 해봤자 별로 안 털리니까 최소한 몇 번은 털어라? 10번. 최소 10번은 털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Communicate.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유리야, 제이든이야? 유리. 그렇죠. 유리가 어떤 표정에, 좋지 않은 표정에 제이든을 보고 뭔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뭐라 그래요? What's wrong, Jaden? What's the matter, Jaden? What's the problem? Is there?
Is there something wrong, Jaden? 네가 했던 거. What happened, Jaden?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이든이 my 뭐라 그러죠? 됐습니까? 생략 된 말까지 넣어볼까요? My science homework difficult for me to do. To do. 됐습니까? To do it 하면 안 된다 했어. So difficult that I can't do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무엇을 너는 해야만 하냐?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 너 뭐 해야만 하니? What? What do you have to do? 그것을 하기 위해 to do it. What do you have to do to do it? To do your science homework. 그랬더니 나는 의무 말하기죠. 찾아야만 한다. 무엇을 방법이죠? 어떤 방법? 나무를 구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난 찾아야만 돼. What? Away인데 뭐 하기 위한? A way to save tree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유리가 얄미운 말을 하죠. 쉬워. 그리고 난 들어본 적 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나무를 구할 수 있다. 뭐 함으로써 나옵니다.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할 때 뭐 쓴다? By doing이죠. 사용함으로써니까. 더 적은 종이. 그래서 그거 쉽지. That's easy. I've heard that. 우리가 나무를 살릴 수 있다. We can save trees. 뭐 함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신 뭐 대신 왔다? To find a way to save trees is easy. 됐습니까? 또는 뭐 saving trees is easy. 들어본 거 얘기하는 거. 대 생략할 수도 있었던 녀석.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이거 뭐 정의를 적게 쓴다니까 이제 제이든이 바보는 아니니까 뭔가 생각해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하기에는 나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그냥 뭐 할 수도 있겠다. 멈출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것을?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이 얘기하죠. 그래서 I think 이번에 생략했어. I've heard that too. I think that I've heard that too. 그 다음에 then 나는 그냥 멈춤 수도 있어. I can just stop. I can just stop. What? Using paper cups. 여긴 using 밖에 안 된다 했어.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Okay. I think that I've heard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oo.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trees, by using less paper,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됐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유리가 에이구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 얘기한다고 뭐가 들어가 있어? 부사 also가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장만 쓸 수 있다 란 말. 딱 한 장만 쓸 수 있다. 뭐 하기 위해? 너의 손을 말리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yes, you can also use only one paper towel. Why? Of your hands 하기 위하여. Just one paper towel만 쓸 수도 있겠다. Also를 넣어서 두 번째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 반응이 그건 불가능해. 그렇죠? 나는 뭐 한다? 필요로 한다. 그렇죠? 최소한 두세 장은.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내 손을 말리기 위하여는 생략해놨죠. 됐습니까? 그래, 그건 불가능해. That's impossible.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됐습니까?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뭐 명령문 나오죠. 그쵸? 그냥 뭐 하면 돼? 손 털면 돼. 됐습니까? 뭐 하기 전에? 네가 페이퍼 타월을 사용하기 전에. 그러면 또 나오죠. 그러면 한 장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 웅얼웅얼 따라하고 있는 친구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it.
before가 지금 접속사로 사용됐으니까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죠.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One will be. 이 부분 익히라 그랬죠. 충분하고 more다, 뭐보다도 more다, enough보다도 more다 해서 그래서 뭐? One will be more than you. 뭐하는게 왜 more than enough? 뭐하기 위하여? To dry off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난 다음번에 한번 해볼 거다.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That's a good idea, Yuri. I'll try that. Next time. 됐습니까? I'll try shaking my hands next time. Before I use a paper towel. 넣어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끝난 것 같은데요? 누가 하는 말이지? 유리가 하는 말이죠. 그래. 오케이. Good. Shake 해야 되는 거 있지만 don't forget to shake what? Your hands. How many times? At least 10 times. 최소한 10번은 shake your hands 해야 되는 걸 don't forget 있지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하기와 뭐하기? 알고 있음 표현하기와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 됐습니까? 그게 가장 메인이었습니다. 자, 먼저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체크 어딨냐. 그래서 보이와 걸의 대화인데요.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Famous baseball player. 아, I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That's right. He's my favorite player. 그랬더니 who is he? I'm not going to tell you. It's a surprise. 앞에 거랑 달랐던 건 뭐? 앞에 거는 뭐? He's my favorite player. Who is he? Who is she? 그랬더니 미란다 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팩트를 얘기해주죠. 됐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역할? Chief Scientist played 했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는 안 가르쳐주고요. 누군데 그랬더니 나는 말 안 해줄 거다. 그건 뭐다? 그렇죠.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앞에서 뭐 I've heard that 나왔고 that 괄호 할 수 있고 됐습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왔고요. Is coming. 원래는 무슨 시제인데? 진행형 시제인데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모든 계획이 다 끝났다. 그래서 a famous baseball player is going to come to our school 대신에 is going to come 대신에 is coming 가지고도 계획된 미래를 planned future라 했죠. 계획된 미래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that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면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왔죠.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유명한 야구선수가 우리 학교로 온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He is my favorite player.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뭐 제일 좋아하는 야구선수 누구 있어요? 저요? 야구를 딱히 오케이. 지인이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player? 맞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그 사람, 올 계획이라는 그 사람 누구냐 했더니 I'm not going to tell you.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자, 우리말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인데 그가 누구인지는 서프라이즈다. 이 말이죠. It은 우리말로 못 해봤다. 그가 누구인지.
I'm not going to tell you.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말하고 이게 대신 온 건 똑같네요. 자, 원래 tell은 tell A, B로 쓰죠. 그쵸? 난 너에게 말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 내가 너한테 말 안 해줄 계획인데 뭐를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난 너한테 그가 누구인지 말 안 해줄 거고 그가 누구인지는 surprise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가 누구니? Who is he? Who is he?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 그렇죠, 눈치챘네. 여기 들어갈 말은 둘 다 뭐다? Who he is.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he is. Who he is a surprise. 그래서 우리가 방금 확인한 문법은 뭐? 간접. 그렇죠.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도 되고 있고 주어로도 활용하고 있죠. Who he is a surprise. 그가 누구인지는 surprise야. I'm not going to tell you. 난 너한테 말을 안 해줄 거야.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를. 됐습니까? 아주 간단한 대화였는데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간접 의문이란 문법을 품고 있었습니다. Who he is. 졸지 말고. 간접. 예. 졸을 리가 없는데. 근데 왜?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잘 미끄러지죠? 무슨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미끄러지는 거, 잘 미끄러지는 건 뭐가 없으면 마찰. 그렇죠, 마찰력이 없어서 그렇죠. 너무 뽀득뽀득 씻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내용 파악 간단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학교에 유명한 야구선수가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 명은 알고 한 명은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둘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오는 사람이 누군가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데 보이의 제일 좋아하는 거야? 걸의 제일 좋아하는 선수야? 걸이죠. 됐습니까? 누구인지까지는 난자에는 알아 몰라? 모르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봤고요.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지롱 이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면 되겠네요. 프로그레스 체크.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죠. 내가 들어본 적 있다. I was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올 계획이라 는 것을 that 생략하는. 그랬더니 그 말이 맞고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고 That's right, he's my favorite player. 그랬더니 다음 하는 말은 거리야, 보이야? 보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이가 뭐래요? Oh, who he is he? 됐습니까? Who he is 하면 안 돼. 여기다 who he is 넣고 싶어 그러면 Can you tell me 넣으면 되겠네. Can you tell me who he is? 됐습니까?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난 너에게 말 안 해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너한테 얘기 안 해줄 계획이다. Going to tell you it's a surprise.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he is. 됐습니까? Who is he? 하도 입에 붙어서 who he is 발음이 어렵죠. 누구인지는 who he is a surprise. 누구인지는 깜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가장 핵심되는 건 I've heard 대신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는 거 나오겠죠, 이번에서는. 오케이, 보이와 거리 대화합니다.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렇죠. 또 아까랑 똑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겨울방학 때 계획 묻고 있습니다. What's your plan? 오케이, 여기에 plan이 둘 중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네, 좀 이따 합시다. 그랬더니 거리 Yep. Vietnam with my parents. 앞에는 going to visit 뭐였더라? 홍콩이었죠. 아까는 with my 뭐였더라? With my parents. 그건 똑같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저 계획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가 연달아
두 번 계획을 물었어요. 그랬습니까? 겨울 방학 계획 물어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할 건지 계획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콜이 뭐래요?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all kinds of food. 뭐야? All books money. Money. 그러면 얘가 종류란 뜻일 때 셀 수 있어요. 있죠. All kinds. 얼마? 고맙습니다. 자, 그냥. 아, 모든 종류에 안 했네요. 많은 해산물이네. 아. 보면 lots of네요. Lots of seafood. 그러니까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seafood.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그랬더니 거리 오케이 I won't forget 잊지 않을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복습 삼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계획 묻기.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계획 말하고 있고요. 뭐 visit이니까 여기에 뭐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뭐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visit to 하면 안 되죠. 뭐 E로 시작하는 enter D로 시작하는 거 뭐 할까? 오 바로 나오네 discuss A로 시작하는 거 뭐 할까? attend attend the meeting G로 시작하는 거 뭐 할래? greet 그렇죠 전차 쓰면 안 되는 거 M으로 시작하는 거 M요? M으로 시작하는 거. M, M. Marry. Marry. Marry me.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방문할 계획이야. What's your plan for winter break? 겨울방학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뭐니?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방문할 계획. That sounds exciting.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excited로 하는 방법. 너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것은 재미있게 들린다 이런 데 있네. 너는 그치? 네. 너한테 물어볼 거야. 오케이.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넌 대형 물어보겠죠. 패턴 똑같은데. 거기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그 다음에 I'm going to spend some time 내가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뭐더 비치? 그렇죠.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요. 베트남은 바다가 유명한 모양이죠. 가봤죠? 아니요. 가봤죠? 안 가봤어? 그래? 그 다음에 it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it이 왜 꼬라진지 이시 왜 꼬라진지는 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 하겠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모르겠습니까? 이시 왜 꼬라진지는 야 쟤 봐라 쟤도 저렇게 생겼는데 나도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lots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겠죠 뭐. 그러니까 lots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려고 그러면 seafood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뭐.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해변에 시간을 보낼 계획이고 뭐 해산물도 많이 먹어볼 계획입니다.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ry 뒤에 이거 결국 과일이니까 과일을 여기다 it을 집어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집어넣을 거냐. 그러니까 뭐 똑같네요. 그래서 베트남 가면 꼭 해봐야 될 거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대화 끝나고 나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됐습니까? 네. I won't forget 뭐 이런 건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forget 뒤에 뭔 일이었는지 됐습니까? 얘기하면 때릴 거죠? 때리면 아, 때릴 것 같은데 왠지 하지 말랬잖아! 너 말했다고! 그러면서 때리지 마세요 울 거야 울어라 울어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하고 갔죠? 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inter break
자, this 이거 결국 이게 지금은 명사죠. 네. 근데 this가 들어가는 명사적 표현은 뭐도 되던가요? 부사도 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올해 이번 해 this year 그렇죠. in this year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his가 들어가는 시간 표현은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s winter break 지금은 여기에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는 명사로 써왔어 부사로 왔어 명사로 왔죠. 전치사 뒤에 명사. 근데 여기에 what are you going to do로 바꾸면 그때는 부사로 바뀝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언제 this winter break에. 눈치 못 챘어요? 오늘 아침에 나는 아침 안 먹었어. this morning I didn't have breakfast 이렇게 하잖아. In this morning 이렇게 안 하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고요. 뭐 비지 닦아 얘기했고. 그래서 That sounds exciting. 그거 신나게 들린다고. 그럼 That은 뭐 대신 왔다? To visit Vietnam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방문하는 것은 재미있게 들린다. 뭐 비지팅도 될 거고요. it도 될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 잡아왔으니까 it도 되고 that도 된다. it만 되는 경우는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경우에 it만 가능하겠죠. 가목적어는 처음 들어봤죠. 오케이. 가목적어 살짝만 보여줄까? 이게 좀 더 I found it hard to do it. 읽어보세요. I found it hard to do it.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 그쵸.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이 뜻이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감옥적어. 별거 아니잖아. 그쵸. 별거 아닌가 한번 증명해볼까? I found it hard to do it. found 한번 쳐다보고요. So? It. It was hard to do it. 그렇죠? 이게 가목적어예요. So 하고 나니까 가목적어가 지금 뭐 되고 있어? 가주어 되고 있네. It was hard to do it. 가목적어 별거 아니죠? 얘를 왜 쓰냐? 얘를 안 쓰고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I found to do it hard 이렇게 돼버려요. 뭔가 어색 아. 안 써요 거의. 왜냐면 I found to do it hard 하면 it 다음에 hard가 막 나오는 좀 이상한 구조로 보입니다. 이게 감옥적으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맛만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sounds exciting이고 그 다음에 이제 excited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 하기로 했죠. 복습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쵸? 그래서 승빈아 excited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울지 말고 으야야야 그래 울지 말고 그래 excited로 똑같은 표현 하면 you must be excited. 와우. Wow. You must be excited. 가 무슨 뜻이야? 아. 어. 나는. 즐거워야만 한다. 그쵸. 저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확인 안 했어. 큰일 날 뻔한 거죠. 야, 이놈의 새끼야. 어? 그럼 너는 즐거워야만 한다면 you have to be excited로 바꿨을 수 있겠네. 아. 야 이 똥개야 머스트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 나는 즐거울 것이 틀림없다 그래 이놈아 하 저 어떡할까 진짜 You must be excited to visit Vietnam with your parents. 네. 너는 너의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방문 해서 신나는 게 틀림없다. 내가 you must be 뒤에 뭘 집어넣었 you must be excited 뒤에 뭐 집어넣었지 방금 you must be excited to visit Vietnam with your parents 됐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방문해서
You must be excited. 신났을 게 틀림없겠구나.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대어는 뭐 대신 왔어?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렇죠. In Vietnam. 그래서 얘는 대어는 태어날 때부터 부사입니다. 전치사 없이. What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베트남에서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is? What are your plans in Vietnam for this trip? 해야 되겠네. 이번 여행에 너의 계획은 뭐니? I'm going to spend. 쓸 거다. What? Where? Beach. 됐습니다. 이번에 타임은 번이야, 횟수야? 아 참 미안. 번이야, 횟수야,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죠. 시간 보낼 거야. 여러분도 이거 배웠잖아. 뭐뭐 하면서 A를 보내다. 뭐뭐 하면서 A를 보내다. Spend.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수영하면서 해변에서 시간 보낼 계획이다. I'm going to spend some time swimming on the beach. 이런 식으로. 뭐하면서 A를 보낸다고? 예, 어떤 동작을 하면서 뭐 시간이 여기 A 자리에는 시간 주로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옵니다. 시간을 보낸다 또는 뭐 돈을 쓴다 또는 노력을 한다 이런 표현. 스펜드 A 두잉도 여기는 그 구조는 아니지만 스펜드 나오면 한번 짚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시 왜 이렇게 생겼는지 승빈아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어디 있죠? 여기. 아 저기 스탠드. 스탠드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한 뭐야? 생략이죠, 생략. and하고 is 사이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I'm going to.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I'm going to spend and I'm going to eat. spend 할 계획이고 eat 할 계획이다. 시간 보내고 먹을 계획이다. 그래서 몇 가지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 몇 가지. Spend 할 계획과 eat 할 계획. Eat what? Lots of seafood. Lots of, or lot of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생략하시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much이죠. A lot of seafood. Much seafood. 많은 해산물을 먹을 계획이야. Good. Good plans. 좋은 계획이군. Don't forget to try eating a fruit there. Fruit 셀 수?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는 원래 뭐 fruits가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종류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근데 뭐 fruit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food하고 비슷해. food도 뭐 어떨 때는 뭐 다양 all kinds of foods 뭐 이렇게 종류를 얘기할 때는 음식들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내용에 따라서 뭐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도 하고 fruit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뭐야 저기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깡통에 담겨 있는 다양한 과일 설탕 절임에 뭐라고 해서 팔아 그거. 프루츠 칵테일이면서 팔잖아. 프루트 칵테일이 아니고 프루츠 칵테일이야. FRUIT 하고 S 붙어 있어.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과일의 종류가 여러 개라서. 됐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점점 자꾸 하다 보면 아 이런 느낌일 때 복수 취급하는구나라는 감이 올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딱 뭐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게 더 낫고요. Don't forget to try eating the fruit in Vietnam too. I won't forget trying이야, to try야. To try. 그렇죠. 앞으로 해볼 걸 잊지 않겠다니까. 됐습니까? 자, 뭐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don't forget to do입니다.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the fruit there. 하고 갔죠? 그쵸?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the fruit there. 하고 갔죠? 뭐 하고 갔다고? Remind. 내가 아닌데 아직.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the fruit there. 하고 갔죠? Let me remind
Let me remind you that to try the that 뒤에 to do가 막 나오는구나. That은 난 그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Let me remind you that try that you should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네가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렴.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다. 앱 중에 리마인더라는 앱이 있어. 상기시켜주다. 상기 잊지 않게 도와주다. 상기시켜준다. 뭐 결혼 뭐야 결혼한 사람이랑 다시 한 번 더 결혼하는 걸 보고 무슨 결혼이야? 리마인딩 웨딩이라잖아. 리마인딩 웨딩.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결혼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지막은 뭐 간단하네요. 일단 가볼까요? Go. Hey, I'm going to hiking. Go hiking. 그렇죠. Go hiking. I'm going to go hiking when? But worried about bad weather. 됐습니까? 내일 뭐 할 계획인데? 하이킹 하러 갈 계획인데? 그러나 나는 나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씨가 걱정된다.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됐습니까? 뭐뭐 하러 가다? Go. Go doing. Go hik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fishing. 됐습니까? Go snowboarding 하고 싶다. 못 간 지 한참이네. 탈 줄 알아? 아니요. 탈 줄 알아? 스키 타. 스키 탈 줄 안다. 잘 못. 잘 못 한다. 왜? 그냥 운동신경이 별로 없다?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이 밑에 있냐? 어려워요. 스노보드 어렵냐고? 사람들에 따라서 뭐 스키가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스노보드가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스노보드가 더 쉽던데. 뭐 지인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스키가 더 쉽다 하겠지 뭐. 그러니까 뭐 그 둘은 눈에서 하는 거 빼고는 별로 비슷한 뭐 물론 뭐 균형잡기라는 공통점도 있네. 균형잡기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근데 난 스키는 양발이 따로 돌잖아. 네. 막 보면 못하는 사람들 발 막 이렇게 대고 있고 막 그냥 무릎 아파갖고 막 이러고. 그럼 몇 살에서 타세요? 나? 아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그 하려면 다리에 근육이 엄청 튼튼해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비트비트 거려. 오케이. 어쨌든 겨울이 다가오 윈터 이즈 커밍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주요 문법 왜요? 뭐? 이거 클래스 카드 했어요? 네? 아 참 안 했나? 네. 아 이거? 네. 알았어 뭐 하지 뭐. 자 그래서 먼저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s your plan? 뭐를 위한? For this winter break. 됐습니까? Winter vacation. Plan for. 여기에 plan은 명사입니다. 너의 계획이죠. What are you going to plan? 아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고요. 그랬더니 어디를 방문할 계획이 되죠? 그렇죠. 누구랑?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 떼놓고 갈 수도 있어. 정확하게 해. 그래서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what? Vietnam. How? My parents. 됐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들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뭐 할 계획이니 계획 또 물어봐요. 됐습니까? 되게 궁금한 게 많네요. 그래서 that sounds exciting. Going to do there. What's your plan for Vietnam?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and를 써서 두 개. 일단 동사만 얘기하면 spend and eat. 됐습니까? 그래서 spend what? Where? On the beach. Eat what? Lots of seafood.
됐습니까? 그걸 전부 다 I'm going to에다 갖다 붙여놨어. 뭐뭐 할 계획이다. 왜 나는 spend 할 계획이다? Spend some time where? On the beach. On the beach. 됐습니까? On the beach. 그 다음에 and eat lots of seafood. 됐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해야지 이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해야 뭐 해야 뭐도 해보래. 과일도 꼭 먹으래죠. Good. Don't forget to eat. I've been try the fruit there too. 됐습니까? 그랬더니 잊지 않을게 그럽니다. Okay. I won't forget. I won't forget. I will remember. 여기 remember로 바뀌었는데 I want to remember면 틀렸는 거 알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I want to remember. 기억 안 할 거다. I will remember. 됐습니까? I won't forget. 그 다음에 뭐 하러 갈 계획이랍니까? 다음 문장. 하이킹. 그렇죠. 하이킹 하러 갈 계획인데 뭐가 걱정된대요? Bad weather. 됐습니까? 그래서 난 하이킹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hiking when? Tomorrow. But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밥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문법, 두 가지 대화 있고요. 두 가지 대화는 알고 있음 표현, 대표 표현 하나씩 얘기하면 I've heard that과 don't forget to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두 가지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 형용사니까 이건 5-2 이거죠. 대표는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그래서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줬으니까 A는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역동사니까 이번에는 5-3의 be 됐습니까? make, have, let과 help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5형식을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우리말 먼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오케이. 누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돼 이거 아니지 참 대중화되고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앰프는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 되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 표현 이게 뭐지 고민할 필요 없고요. 형용사로 그냥 한마디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Popular in other countries. 이 표현이죠. Popular in other countries 됐습니까? 시제가 과거죠. The charity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미 했죠? 그렇죠? The charity가 무슨 시제? made 했다. made what? 모저램스. popular in other countries. 라는 문장이죠. it has made 썼네요. it has made. 모저램스 popular in other countries. 됐습니까? so, 모더램스 have been popular in other countries.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make a popular 어떤 인기 있는 대중적인 so 모더램스 have been popular. the charity. the charity 이름이 뭐였더라? my shelter. 그렇죠. My Shelter Foundation has made modern lamps popular. 오,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하는군요, 역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요? 계속이죠. 계속해서 대중화시키고 있다. 노력을 쉬고 있다, 쉬지 않고 있다. 쉬지 않고 있다. 쉬고 계속해서 popular하게 만들고 있다. 예, 네. 메이크의 어떤 이에요, 뭐. 그 다음에. 이 전체 문장은 두 번째는 전체 문장의 그러니까 얘는 전체 문장의 형식이 5의 2야. 근데 두 번째는 전체 문장의 형식은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add 동사 나왔고 그다음 어떤 질문? what 그다음에 어떤 질문? why 그래서 문장 전체에는 3형식이죠 이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부분은 keep the water clear 이 부분이 5의 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문법 설명할 때 이거 시작할 때 이거 뭐 이 clear 대신에 뭐 해놓고 clearly 해놓고 만약 틀리면 사건 이것도 popularly 있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popularly 이거는 잘 안 속아.
근데 clearly 해놓으면 이건 애들이 오락가락 합디다. 됐습니까? clearly 절대로 아니야. 됐습니까? clear water지. clearly water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뭐가 맞는 건데? clear. 그렇죠. 그러니까 clear가 형용사지. clearly는 부사란 말이야. make에 어찌라고 한 적 없어. 5-2는 make에 어떤이야. 그래서 add 해라. some bleach를 왜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clear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so the water is clear thanks to some bleach. because of some bleach. the water is clear. 물이 어떻다? 맑다. 맑다. 왜? 누구 덕분에? 덕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ould make the lamp brighter.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었다? 만들 수도 있었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램프를 더 밝은 상태로. 더 밝으니 brighter고 더 밝게는 more brightly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트가 밝은이고 브라이트가 밝은이고 얘는 형용사인데 얘 부사형은 brightly의 뜻은 밝게. 그럼 더 밝게는 more brightly인데 여기 more brightly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so the lamp could be brighter. 더 밝아질 수 있었다. 소소소는 오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주저리 설명되어 있느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를 오형식 동사 또는 불완전 타동사라고도 합니다. 타동사 하면 뭘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목적어. 오형식 목적어 있잖아. 됐습니까? 불완전하면 보호를 가져야 되는 걸 불완전하다.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서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나는 뭐 영식도 넘어가세요. 가면 목적격 보호로 call A, B를 얘기하고 있죠. call A, B. 그 다음 make A 어떤, 그 다음에 want A to do.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은 이제 두 가지로 있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누가 우리가 누구를 그를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는 뭐다? 책벌레다. 그래서 콜 A, B를 지금 하고 있죠. 5-1. 5에 1. We call him a bookworm, so his nickname is a bookworm.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좀 이상해. 이거 어가 없고 북웜 할 때 비는 대문자로 쓰는 게 좀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별명은 뭐 비스무리하냐면 고유명사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we call him bookworm.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누구를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so happy. the movie made me happy. 참 많이 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made가 과거니까 I was happy로 만들어지는 거. make의 어떤 대표적이죠. 그래서 얘는 5-2고 지금 여기서 다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parents want whom? me가 해야 할 행동 to be a doctor. 됐습니까? 부모님께서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없어. me가 없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나의 부모님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하신다. 뭐 물론 이렇게 하려면 얘가 없어지려면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뭐가 일치돼? 수의 일치가 되겠지만 뭐 어쨌든 얘가 없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to be a doctor는 주어가 하는 거다. 목적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주격 보호가 아니고 얘 5-3의 A죠 뭐. 그래 가장 기본적인 거. 아, 비어서. 네. want A to do. 예.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이제 목적격 보호로 오고 싶을 때부터 5-3이었습니다. 근데 동사가 그대로 올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는 나는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티를 내야 되는데 그게 to do가 되는 방법과 doing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doing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imagine 같은 경우에 imagine a doing 하면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걸까? Imagine a doing. Imagine의 뜻은 상상하다니까 Imagine a doing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그것도 5-3의 A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는 안 다루지만 여러분 주로 이제 to-do가 되는 것들을 주로 배우고 지금까지 배워왔죠. 근데 imagine a doing 같은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것도 다 5-3의 A입니다. 어쨌든 동사가 아닌 형태로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동사는 지금 이게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동사는 문법적 동사는 하나라야 돼. 근데 의미적인 동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의사가 된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동사의 의미는 가지고 있대. 동사는 아니라고 티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to 부정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 뭐 그 외에 동명사나 현재 분사가 되는 방법도 있죠. ing 붙이는 방법. want 같은 경우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get a to do가 뭔 뜻이라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b는 없습니다. get a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그녀가 무슨 시제 봤어? 아빠 시제. 오케이. 애들을 봤죠. 애들이 무슨 시제에 노는 걸 본 거야? 네, 시제. 그렇죠.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거죠. 보는 건 과거인데 그렇죠? 애들 노는 건 현재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과거에 노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만 없을 뿐이야. to만 없을 뿐이란 말이야. 네. 선생님 여기 과거인데 여기 왜 과거 플레이드 못 와요? 야 여기 대절이 아니라고 대절이 어? 대시 생략된 게 아니야. 완벽한 문장 오는 거 아니야. 시제 지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냥 to가 사라졌을 뿐이야. 여러분들 뭐 to went, to made 이런 거 본 적 있어? 어? to made가 아니고 항상 to make지.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to made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to have made 이렇게 하면 돼. to 부정사의 시제 이러면서 안 하고 싶죠. 그쵸? 완료 부정사 이러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야. 아니 지금까지 배웠던 거 to do는 전부 다 언제 하는 것이야? 현재 또는 미래잖아. 근데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어도 과거에 뭐뭐 하는 것을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to 부정사의 시제를 지킬 수가 없어. 왜냐면 to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땅땅땅땅땅 원형이 와야 된다고 규칙을 지켜. 그러니까 to went, to made가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to made 해야 될 상황이면 to have made를 해. 그리고 나서 완료 부정사라 그래요. 현재 완료는 그냥 시제 얘기지. 아, 별거 아니라니까. 조금씩만 맛만 보여줄게. 뭐 거의 다 왔어 이제 이들. 중2 2학기면 이제 남아있는 거 해봐야 찌끄레기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에서 제일 큰 산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5형식까지 마무리하면.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5-3의 C니까 동사 원형 플레이도 올 수 있고 플레잉도 올 수 있는데 이거 플레이 자 네. 잠깐만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해석해봐.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해석해주세요. 그녀는 봤다.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이제 남아있는 건 그거밖에 없네. 노는 것이지 그치? 너는 그거 봤다.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뭐 계속해도 되잖아. 그치? 어? 너, 그러니까 이 플레잉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그 현재분사 노는 것이면 동명사 아니야? 근데 어. 그렇게는 해석을 해도 되는데 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애가 현재 문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렇죠. 놀고 있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중인 그녀의 아이들을 봤다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어지는 얘기는 그렇다면 플레잉을 썼을 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냐? 쏘 쳐다봤죠. 그렇죠. 허칠드는 쳐다봤죠. 그러니까 her children하고 playing 사이에 생겼던 말은 뭐다? Who is it? Who is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다 틀리고 있죠. her children은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그렇죠. so는 과거인데
시제와 인칭을 다 틀리고 있죠. 한꺼번에 1타 쌍피로 틀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playing하고 her children 사이에 생겼던 말은 뭐? Who were. 어? They is냐? 아니요. She saw her children who were playing in the garden.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보았다. 승빈이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갈로 2번에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설명하겠다? 5-2에 대해서 make a 어떤 목적어의 상태를 말해주는 형용사가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뭐 make a 어떤, keep a 어떤,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했죠. 됐습니까? 이런 뭐 등이라 했으니까 물론 이거 말고도 많다 이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목적을 뭐뭐 하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거 꼭 뭐 사역동사 해석 같은데 뭐 뭐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is song made him popular. 그래서 이 노래가 뭐 했다? whom 어떤 so popular thanks to this song. 이 노래 덕분에 그는 어때졌다? 유명해졌다. 아, 유명이 아니군요. 인기 있어졌다. 그러니까 지가 맨날 popular하고 famous하고 좀 다르다 그래놓고 해석이 있다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oonlight always makes me sad죠. 그래서 저 달빛이 항상 나를 뭐한다? 그렇죠. So makes 찾아봤죠? I am sad because of the moonlight. I am always sad because of the moonlight. 달빛 때문에 나는 항상 슬퍼. 달빛이 뭐 어쨌던데? 이거?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사춘기가 하는 말이다. 뭐 the moonlight always makes me crazy. 뭐, 늑대 인간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카메 뜻은 침착한. 오케이. 뭐 보니까 뭐 인터넷 및 뭐 짤 중에 보면 keep calm and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못 봤어요? 네. 봤을 텐데. keep calm and 블라블라 뭐 이러면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거 못 봤어? 이런 거? 아, 봤어요. 본 적 있잖아. Keep calm and 어쩌고 저쩌고. Keep calm and 어쩌고 저쩌고. 여기 캐리온만 있네? 난 캐리온까지 안 썼어. Keep calm and be happy. 뭐 이런 것도 있고. Keep calm and carry on. 하던 얘기 carry on. Keep calm and carry on 뭔 뜻이야? 하도 많이 보이니까 인터넷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야야야야. 어? 그냥 침착해. 뭐 그런 거 없나? 침착해. 뭐일 뿐이야. 뭐 이런 거. 침착해. 뭐 해? 그냥 하던 일 계속해. 뭐 이런 거. 이 처음 봤어 이거? 근데? 본 적 있지 역시. 본 적 없어? 네. 처음 봤다. 역시 문진. 사람이 있나고요? 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뭐. 그런데요? 뭐 하여튼 뭐. 뭐 돌아다니다 보면 있어 뭐 인스타 같은데도 뭐 이렇게 지 프로필로 해놓은 놈들도 있고. 인터넷 프로필에 뭐 keep calm and carry on 뭐 외국인 친구들도 한번 사귀어보세요 그러면 진정하고 하던 일 해 keep calm and carry on 어쨌든 calm 하면 침착한 진정된 이런 뜻입니다 this medicine will make you calm 이 약이 너를 진정시켜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will make 봤죠 so you will be calm Thanks to this medicine. 이 약 덕분에 너는 침착 진정될 것이다.
뭐 침착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정되는이라는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다. 뭐 그래서 the mopsel will keep your neck warm이죠. 그 다음에 the refrigerator keeps the food cool. 여기 cool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시원한 이런 뜻이고요. 또는 무슨 뜻도 있습니까? 멋진. 멋진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 사용되면 자축하게 하다. 그렇죠. 시키다. 시키다. 그러니까 얘가 시키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으니까 뭐도 존재하냐? cooler. 사람이죠? 아니요. 안 속네. 됐습니까? 이걸 사람이죠? 라고 묻는 건 이거 보고 사람이죠?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ER부터서 사람 아닌 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냉장고란 뜻이죠. The cooler keeps the food cool. 이 말이죠. 됐습니까? Refrigerator, cooler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너는 네 방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Your room should be clean. 이 말이죠. 네 방은 깨끗해야만 된다. Should be clean.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 food keeps 쳐다봤죠? The food is cool thanks to the refrigerator. 오케이. 그럼 이제, 준비하고 있죠. This muffler will keep your neck warm이니까 so your neck will be warm thanks to this muffler. Your neck will be warm. 네 넥이, 네 목이 따뜻해질 것이다. 이 머플러 덕분에. 오케이. 그다음 find A 어떤 A가 어떤 사실을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뭐 판단하다. I found this machine useful. 내가 이 프로그램이 쓸모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깨달았다. We found him charming. 그래서 우리는 그가 뭐했다? 그를 뭐했다?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So he found he was charming. Found 쳐다봤으니까 this program useful. When they found her guilty, she just went blank. 좀 어려운 거 있네요. Guilty. 반대말은 innocent. 저기에 여기 옆에 미장원이 있는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 이렇게 써놓고 changing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innocent인가 innocent인가 써놨어. innocent의 뜻은 죄가 없느냐. 무죄인 죄가 없는. 그러면 guilty의 뜻은 반대말이니까 유죄인 죄가 있는 죄를 저지른 죄가 있는. 그래서 when they found guilty, 그들이 그녀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됐을 때 she just went blank. went 뒤에 blank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왔거든요. blank 하면 blank 여러분 만나본 적 있는데 빈칸이란 뜻으로 만나본 적 있죠. 네. 그렇죠. 그럼 형용사로서는 빈. 그렇죠. 그러면 go 어떤 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멍해졌다 이 뜻이 되는 거죠. Go blank. 그녀는 멍해졌다. 머리가 텅 빈 상태가 됐다. 됐습니까? 좀 이따 우리 뭐하고 놀 거냐면요. 잠깐 여러분한테 익힘 학습할 시간을 주고 나서 요렇게 놀 거야. 요렇게. 요것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라고 할 거라고. 오케이? 얼마 정도 드리면, 한 5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왜 이렇게 좋아해? 자주 할걸. 통문장 익힘 학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다. 송빈, 이 노래는 그를 인기 있게 만들었다. 시제는? 과거요. 니까? This song made him popular. So? So he was popular. Why? Because, thanks to the song. Thanks to this song.
됐습니까? 그 다음 달빛이 항상 나를 슬프게 만들어준다? So? Okay, 그게 thanks to 할 만한 일이야? Because of the moonlight가 낫겠죠. 다음 이 약이 너를 진정시켜 줄 거다? This medicine 시제는 과거죠. 아, 참 미래죠. 미안. This medicine will keep you calm. 그거는 계속 진정시켜 줄 거란 얘기인데, 진정되게 만들어 줄 거란 얘기 같지 않나요? 네가 지금 진정 안 됐는데 그렇게 해줄 걸.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진정되게 만들어 줄 거란 얘기니까 This medicine will make, 아까 will make you calm. Calmly 아니야? 아니. So? So you will calm. Thanks to the medicine. Okay, welcome도 있구나. Welcome도 있을 수는 있어. Calm의 뜻이 동서로도 쓰이는데. 그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진정시키다 이 뜻이죠? 그러면 you will come 하면 네가 진정시킬 거란 말이죠. 누구를? 약을 진정시키. 야 진정해 약아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마 이런 겁니까? 아니야. You will come? 어? You will be come. 지금 make a 뭐하고 있어? make a 어떤 하고 있습니다. you will be come. 네. 그러니까 be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so를 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목도리는 네 목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딱 봐도 시제는 니까 this muffler this muffler will keep your neck warm. So your neck will be warm thanks to the muffler. Thanks to this muffler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냉장고는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준다. 팩트죠? 팩트 시제? keeps the food cool. So? The food is cool. Thanks to the refrigerator. 너는 네 방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만 돼. 의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네요. 당연한 거 아니야. Your room should clean. 어, clean이 물론 깨끗한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어 청소하다죠. 그러면 그러면 your room should clean. 네 방은 청소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방이 뭘 청소할 건데. 어 그래서 뭐 지금 make a 어떤 하고 있습니다. 네. So your room should be clean. 내가 서수형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얘들이 be 동사 빼먹나 안 빼먹나 보는 거. 나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So this program was useful.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나는 아 우리는 그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We 시제가 과거죠. We 깨달았대, 알게 됐대. We found him charming. So he was charming. So 그들이 그녀를 유죄라고 판결, 아, 방, 유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텅 빈 상태가 됐다. When they found her guilty. Just went to blank. 뭐라고? When they found her guilty, she
just blank. She just she. 천천히 해, 천천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습습 후후. She just. She just. B, she just B도 있어? 아, she just, just가 조동사인가? 아, 아니요. She just was blank. She was just blank. Oh, just I try. 어떤 상태가 되다란 표현으로 고 어떤도 있다 그랬어. She just went blank. 잘했습니다, 다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사역동사네요.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가는 모양이죠. get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자, 사역동사 뭐 가장 기본되는 형태는 make a 동사 원형으로서 조건이 있는데 얘가 이거를 하는 거야, 얘가 이거를 당하는 거야. A가. 그렇죠. A가 뭐뭐 하도록 시켰다 라는 표현할 때, A가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라는 표현할 때 둘이 여기에 목적어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은 얘가 이거를 하는 관계인 얘랑 얘를 가지고 so를 했을 때 능동태가 만들어져야 돼? 수동태가 만들어야 돼? 능동태. so 뒤에 능동태 문장이 오는 경우에 그때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된다. 시제와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시제가 뭐 미래든 뭐 과거든 현재 완료든 아무 상관없이 얘는 항상 얘가 이 행동을 한다면 꿋꿋하게 동사에 원형으로 온다. 오케이. 그래서 병의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아있게. 막 여기는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뭐 진도도 어느 정도 지금 35일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33일 남았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정적일 것 같네요. 예, 수고했습니다.